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법 교수 고문기입니다. 자, 우리 2016년도 행정법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자, 중요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5년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2016년도에 출제될 문제도 2015년, 14년 그 전에 했던 문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앞부분에 있었던 문제를 약간 변형해가지고 출제된 문제가 나와요. 바로 숫자라든가 무효를 취소로, 취소를 무효로, 적법을 위법으로, 위법을 적법으로, 자,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가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수험생들은 그런 부분을 잘 발견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트릭을 쓰면은 그 트릭 쓰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을 많이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16년도 문제는 2014년, 15년, 13년에 출제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행정법은 법과목입니다. 법과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형은 없습니다. 판례는 절대로 변형으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알고만 있으면 충분하죠. 단 하나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한 판례는 여러분이 참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당황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1, 2, 3, 4 읽다 보면은 그 중에서 정확히 정답이 아닌 것이 나와요. 나오면은 나머지는 정답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당황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2016년 대비하고자 제가 11문제를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11문제가 자, 어떻게 출제가 될 거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신뢰부 원칙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그 법의 일반 원칙 많이 물어보죠. 그 중에서 자, 먼저 자, 1번 봐보죠. 시장의 농림수산부, 자, 2008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수당 논면적 기준.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신규 건조저장시설 밑줄이에요. 이게 쌀입니다, 쌀. 법에는 없지만은, 행정기관에서, 야, 그 요건이 갖추지 않았어. 하고 반려한다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반려하냐? 라고 신뢰보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럼 신뢰보호가 더 우선이냐? 쌀 수입과 관련돼서, 쌀 개방화와 관련돼서 국내, 그죠? 농림, 다시 말해서 농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도 얼등하다겠지.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그러이란 요건을 갖다 내세워가지고 거부했다 하더라도 쌀 개방화 시장에 대비하려고 하는 일렬의 정책이기 때문에 공익이도 얼등하다겠지. 그래서 농민들의 신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줄, 발의한 것은 적법하다 이 말이죠. 키포인트는 바로 이 질문이죠. 신규 건조 저장시설 사건이죠. 그 다음에 요건 2번이 정답이죠. 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확답을 주지는 않았죠. 확답을 주지 않았단 말이야. 자, 이렇게 밝힌 경우 이를 신뢰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한 기업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행할 예정, 그죠? 민원 예비 심사, 그 다음에 예정, 그 다음에 키조개 사건에서도 한번 중앙에 건의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예정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볼 때 확답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증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자, 2번이 틀렸고요. 3번. 건축사 한계선 사건. 이것은 건축사가 건축가 한계선을 반드시 지켜야 돼. 모르고 강공수가 허가해줬다 하더라도 강공수도 책임 있지만은 네 책임이 더 크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 나중에 구청에서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왜 허가해준 걸 취소합니까? 라고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냐? 없다 이거지. 네 책임이 더 크다 이거지.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부정됐다. 맞는 점이죠. 그 다음 새로이 개정된 고시의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뀐 거 개정 고시 이것이 원칙이다 이거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을 적용하겠다 이거지. 근데 개정 전 고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참 엄청나죠. 만에 하나 바뀌기 전에 그 고시가
고시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커. 그죠? 더 보호가치가 인정되면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말은 소급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신법을 적용할 수 없다.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자 2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출제가 됐던 지문이죠.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 한번 봐볼까요? B번 재개발 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 이분 사이의 선임 해임. 이것은 사법관계죠. 조합에서 자기들끼리 뽑아서 너는 총무해라, 너는 조합장해라. 자기 내부 관계란 말이에요.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가 아니라 조합원들 자기 내부 관계 누구를 선임하고 해임하고 그것은 사적인 것, 민사로 보는 것입니다. 공법 관계가 아니라 바로 사법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자 1번이 되겠죠. 하나가 되겠죠. 남은 다 맞는 질문이죠. 지하철 공사와 직원의 관계, KBS 그렇죠? 한국방송공사, 지하철공사, 조폐공사 다 똑같죠. 사법관계. 도시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 관계는 공법관계죠. 농지 개량 조합도 마찬가지죠. 토지 개량 조합도 마찬가지. 이것은 다 공법관계죠. 자, 요거 기억번하고 님번은 민사 소송이 되겠죠. 또 하나 있죠. 조폐공사. 또 있죠? 바로 어떤 거 있습니까? 바로 비혼, 안내혼 근무 관계도 전부 다 사법관계 되겠죠. 자, 이건 주는 문제죠. 여러 각도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심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인의 공법행위 이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놓으세요. 각종 신고 신청을 말한 겁니다. 각종 신고 신청을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있고 아니다 신고했다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수리를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섞어놓고 물어보죠. 이제 4번 볼까요? 체육시설 설치 이용하는 법률. 자, 변경신고서. 요금 변경이란 말이에요. 요금 변경. 이것은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수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틀렸죠? 이런 간단한 것은 신고하면 땡. 그냥 골프장, 볼링장, 이런 것들은 수리가 있어야 돼. 그러나 이용료, 변경. 자, 이런 것들은 신고하면 된다, 이거지. 자, 1번. 자체 완성 또는 자체 완결적 신고 경우. 신고하면, 자, 효력이 발생한다.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이런 거. 예. 그래서, 건축법상 정면 건축은, 신고할 수 있는 바, 신고한 후에 대문을 설치한 경우, 이에 대한 철거 명령은 무효이며, 후행행인 개고점 역시 무효이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신고하면 나는 모든 것이 끝이다 이거지.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들 필요 없어. 법에 적법 요건 갖춰서 신고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신고한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신고는 수리를 요한다는 것 조심하시고요. 그럼 일괄사표 그렇죠? 제출과 선별수리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 자 공무원이 사표 썼어요. 이것은 뭐 강압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는 아니다라고 봤던 거죠. 자, 사인 후 공법 행위. 그죠? 자, 바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자, 사인 후 공법 행위. 자, 표시했을 때는 당연히 이거 유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론 무효가 되는 것도 있어요. 판례마다 다 다르죠. 유효. 여군 하사 간 전역 조치 사건도 유효. 자, 강압에 의한 사표 수리는 무효. 자 그렇게 해서 딱딱 끊어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나온 문제 중에 하나죠.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럼 5번 자 행정입법과 관련된 문제가 물어봤네요. 자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은 상당히 지문이 길게 나와요. 그렇지만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쉽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이 만든 거죠. 별표죠. 별표는 똑같은 말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 각종 제재적 행정조치를 별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이 만든 별표니까 국민은 구속할 수 있냐? 있습니다. 행정명령, 똑같은 말로 행정규칙 아니죠? 행정규칙은 강공소 내부에서만 효율을 발생하는 거죠. 이것은 국민에게 구속성이 있기 때문에 법규성이 있는 걸 본다 이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자, 이것은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효력이 있냐?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과 결합해가지고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 맞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령, 대통령이 만든 별표,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 즉 법규 명령이다. 맞고. 비상장 주식의 양도가 현재 유리한 조건을 걸어서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한 지원 행위 심사 지침.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급 행정기관에게 보내는 공문서란 말이야. 그 공문서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자기들만이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규정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부당한 지원 행위인지를 심사해봐라 라고 하는 내부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 즉 행정 바로 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재난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자 학위 수여 규정에 2종 애국어 시험. 애국어 시험에도 합격하고 논문도 통과했는데 학위를 주지 않았다. 이건 재난권 일탈 남용이 되겠죠. 그죠? 남용이 된다 말이야. 논문과 관련돼서 학위를 주냐 안 주냐는 대학 당국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이미 요건이 다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주지 않은 것은 그것은 너무한 거죠.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하투놀이 사건. 평등원칙 위반되는 거죠. 세 명은 봐주고 그죠? 한 명을 자 징계 파면한 것은 너무 세죠. 자 그래서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지에서 육지로 심한 풍랑 수로항행이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데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지금 뱀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인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발령해달라고 한 거야. 도저히 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면직을 해버린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일탈 남용이 되겠죠. 자 개인 택시 이 부분은 전부 다 그 내부적인 거죠. 내부적인 규정. 개인 택시 면허 제도의 작용 요건과 우선순위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그 요건을 변경하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한 면허 신청 접수 거부 처분은 재난권 일탈 남용이 아니다 이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겠습니다. 개인 택시 제도를 갖다가 빨리 정착시키려고 하는 공익이도 얼쩡하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예기간 없이 당장 내년에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년에 시행하면은 나는 개인 택시를 딸 수 없다 이 말이야. 바뀐 법이 하면은 너무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개인 택시라는 것은 공익이란 말이야. 그래서 당장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공익이 월등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7번. 자, 행정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관은 시험에 잘 물어보죠. 1번. 부관은 학문상 개념으로서 실정법이나 실무상 조건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건 하면 거의 부관으로 보는 겁니다. 부관은 조, 기, 부, 철, 법, 사 모두 6개예요. 그냥 그 중에서 조건 하면 거의 부관으로 많이 본다 이 말이죠. 2번.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는 재량행위죠. 자, 재량행위는 부관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기속행위는 부관은 붙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유흥주점업 허가시 부관으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부관한 경우와 같이 소음방지시설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애매모호하다면 부담으로 봐준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것만 딸랑대가지고 소송하잖아요. 조건으로 봐버리면 이것은 독자적인 소송 능력이 없어. 유흥주점업 허가라고 하는 주된 행위 놓고 소송을 하라 이거지. 그래서 틀렸죠. 바로 부담으로 추정해야만이 더 좋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부담부 행정행위 경우 부담을 불행하고 있다고 하여 행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 건 아니다. 부담을 불행한 경우 별도 행정증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이거지. 자동이 아니라 이거지.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효력 발생 효력이 소멸하죠. 그러나 부담을 불행한 경우는 별도 행정증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4번 자 맞는 질문이죠. 당연히 소멸한 것은 아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출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행정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죠. 치유. 자 먼저 1번. 원래 징계 과정에서
절차 위반을 하자해서 재심에서 보완됐다. 잘못됐지만은 다시 징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잘못된 것을 빠뜨린 것을 다시 다 보완했어. 그리고 징계했을 때 역시 치유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틀렸죠. 죽은 사람한테 광업허가, 광업허가는 재산이죠. 그건 무효란 말이야. 그건 상속인한테 간 걸로 보자 이거지. 맞고. 죽은 사람한테 조세부가 상속인한테 간 걸로 보는 거죠. 보는 거죠. 맞고. 전환하자 이거야. 재산이죠. 죽은 사람한테 의사면허. 그럼 아들한테 가는 거야? 아니지. 재산이 아니잖아. 의사면허는 대인적인 거란 말이야. 이건 대물적인 거잖아. 이건 대인이야, 대인. 아버지가 의사한테 돌아가셨으면 의사면증이 아들한테 간 건 아니죠. 그건 전환이 되면 안 되는 거지. 틀렸네. 재결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재결 효력 인정 중. 이것도 가능하죠. 사망하면은 아들, 자식한테 야! 재결의 효력을 인정해주다. 이건 맞는 거죠. 이것만 안 되는 것이지. 전환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한계이다. 한계 맞는 질문이죠. 자, 이것은 전환이 안 된다 이거지. 하자에 있는 행정치유와 전환은 행정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라고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법치주의하고는 서로 대립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맞죠? 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 결적 사유. 자, 무효죠.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임용되면 무효란 말이야. 20년, 30년 근무해서 치유가 안 돼. 전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점이죠. 무효는 아예 치유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쉽게 나왔던 문제지만은 다 판례 형태의 문제란 것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럼 9번 문제.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 주체가 일정한 행정 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되는 행정 수단 후 종합 조정을 통하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 행정 계획이 뭐냐 말하면 국가가 하는 대규모 사업이 행정 계획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맞는 질문이 되겠죠. 두 번째, 환지 계획은 환지 예정 지정이나 환지 처분을 근거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 소유자 등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과는 달리 처분이 아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환지 계획은 땅을 어떤 땅 바꿔주겠다는 계획을 짰을 뿐이야. 공권력이 아니야. 그러나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든가 환지 처분은 공권력이야. 이게 잘못되면 이건 놓고 그대로 소송할 수 있다 이거지. 처분성이 있다. 처분성이 있다.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다. 처분성이 없다 이거지. 이걸 A, 이걸 B라고 하면은 B를 해버리면 A는 소호의 이익이 없죠. B를 하기 전에 이거에 불만있으면 이건 놓고 따랑 소송해야 돼. 근데 여기 소송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환지 처분해버리면은 우리 국민은 요건 놓고 소송해. 이미 A는 B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승계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신청 거부. 야, 엄청나죠? 이것은 행정 처분으로 봐준다 이거지. 자, 아주 특이한 겁니다. 행정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알가알바 할 수 없어. 그냥 세 가지.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신청 거부 사건, 국토용 계획 변경 신청 거부 사건, 도시계획 위반 신청 거부 사건은 거부했을 때 소송할 수 있습니다. 즉 처분성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판례죠. 계획보장청구를 인정한다 이거죠. 맞고. 그 다음 행정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집중효과가 인정된 경우가 있으며 그 통계는 주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 이건 아니죠. 행정계획의 결정에서 우리 그 행정계획 통제 이론이 뭡니까? 형량명령 제도지 재량권 일탈 남용은 우리 행정행위를 통제하는 것이지. 행정계획 통제는 바로 형량명령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10번 공법상 계약. 자, 옳은 것은 공법상 계약 많이 물어보죠. 전남대병원 감사로 임명된 원고가 자 전남대병원 자기가 142만 원을 갖다가 부정하게 썼지만 어차피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야. 근데 이거였다가 여기서 써버리면 안 되지. 다시 말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청구를 해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일단 어떤 형법에서 써버린 겁니다. 그런데 해임해버린 거야. 그러면 142만 원이라는 돈은 많은 돈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이 바로 사적으로 썼던 거란 말이야. 근데 해임까지 할 필요가 없어.
공법상 계약으로 맺은 계약적 공문이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징계를 해야 돼. 그러나 이런 경우는 해임까지 하게 되면 이것은 무효가 된 것이지. 너무 심하다 이거지. 이 말이죠. 너무 심하다 이거지. 전남대 병원 상임 감사 사건 해임 위법. 저 금액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다 이 말이지. 자 그렇게만 알아놓으시고요. 창덕궁 비혼 안내원 사법관계 국공립병원 수련이 인턴이죠. 모두 사법상 계약이지 공법상 계약이 아니다 이거지. 이것도 틀렸죠. 자 전문직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자 이것은 당사자 소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채용계약 해지. 그죠? 공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거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민사죠. 근데 당사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수당이죠. 초과 근무했던 수당은 행정소송 즉 당사자로 보는 거죠.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민사지만은 수당 그 다음에 농업 손실보상 공유수면 하천법상 그렇죠? 이주대책 재외유로금 광주민주화운동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 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민사지만은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11번 대집행이죠. 대집행 관련된 거 판례를 물어봤네요. 자 판례 판례가 많이 물어봅니다. 판례 자 시험에 자주 나오죠. 대집행은 거의 판례를 물어보는 겁니다. 거의 90% 이상 옳은 것은 자 앞서 얘기했지만 태그나 명도나 인도 중지 이런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직접 경찰관 불러와서 끌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대집행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은 3번이 옳죠. 자 1번 자 공유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 외에 시설한 경우 그 철거를 위해 대집행 자 요건이 축적된다. 이건 아니죠. 이런 것은 공유 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공유 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집행 요건이 필요 없는 거고 무허가 정책 부분으로 인하여 바로 건물의 미관이 낮았다더라도 그죠 무허가 정책 부분 그죠 이런 건 당연히 대집행해야 되겠죠. 가만히 놔두면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시킨단 말이야. 가만히 두면 안 돼. 그죠 바로 대집행해야 되겠지. 안는 데서 틀린 질문이고 광고물을 설치했다 해가지고 사람이 그 길을 걸어다니기가 상당히 힘듭니까? 그렇지 않죠. 광고물을 설치했다 해가지고 대집행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지.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11번은 3번이 맞는 질문이고 1번, 2번,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대집행 대상이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행정 거래 관련된 판례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4번이 틀렸죠.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은 모두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특히 행정 형벌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여 그다음에 행정 질서벌은 자 통고처분이 아니죠. 이것은 질서벌이기 때문에 바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되겠지. 또 일부 특별한 규정은 농지법 같은 경우는 비송사건 절차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하면 거의 90%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재판하겠지. 그렇지만 비송사건 또 행정소송하라고 나와 있으면은 개별법에 나왔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통고처분은 아니다 이거지. 틀린 질문이죠. 자 1번 행정 형벌과 질서벌은 모두 행정벌이죠. 양자를 병가할 수 없다. 현재 마찬가지죠. 그러나 대법원은 양자를 병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자 운행정처분이 이유가 된 사실관계로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 하여 형사처벌 형벌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운송사업 31조를 근거로 한 운행정지처분 행정처분이죠. 형사처벌하고 행정 벌하고는 서로 별개야. 양자를 병과한다 하더라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이 말은 일사부재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행정상 단속을 주안화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과실범도 벌한 취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가 있다. 그렇죠?
고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한다 이거지. 그래서 뭐 이런 말은 뭐 쉽게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만 벌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 틀렸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앞으로 2016년 문제도 이 형태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판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판례를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판례의 결론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알고 가면 충분합니다.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절대 응용이라는 것이 없죠, 여러분들. 이게 법과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16년 문제도 판례가 19문제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은 판례 결론 부분이라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학습 전략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문제. 자, 이런 형태로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말 명심하시고 판례 결론 부분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판례를 하다도 유사한 판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유사한 판례도 꼭 숙지하셔야 돼요. 수험생들이 이건 아는데 이 판례는 몰라. 근데 똑같은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판례입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자, 이것 법률상 얘기죠. 그러나 군의 소매인은 반사적 얘기죠.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하나가 더 추가돼가지고 뜻이 완전히 달라버린 경우가 많죠. 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